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박은식 의원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정말 그거는 저는 그랬거든요. 박 의원님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5.18을 폭동이다라고 정말로 강하게 주장하셨다면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아, 이분은 같이 가기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실 무슨 얘기냐면 가짜 뉴스의 힘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걱정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뉴스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찾아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분이 그걸 게시하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그걸 나와서 읊어대고 이런 식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죠.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이런 자리였겠죠? 틀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단한 명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내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끊거나 민주당이 저런 태도가 가짜뉴스를 풀어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권칠승 대변인은 그냥 게시물만 그뭐 논평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만 놓았더라고요. 근데 논평 철회라는 게 가능합니까? 나간 말을 어떻게 철회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동업자 의식 때문에 저런 분들을 넘어가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계속되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 등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요.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 당시에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저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민주화운동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입니다. 넥타이 부대의 공이고 그리고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고인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 세력을 막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당시에 지금은 말은 조심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 성향으로 운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임종석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뭐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데요. 저는 구이 학번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세대가. 저는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미안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세대들이 또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훈계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꽉꽉 막고 있는 운동권 특권 세력,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내에는 뭐 70명 있다고 합니까? 8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정말 끼리끼리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한줌 아닙니까?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주류와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 여기 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임종석 의원이 물론 이제 총선 때문에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하시는 말씀은 되겠지만 뭐 저에게 동시대 주변에게 분들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약간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선대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는 김주석,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예전에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취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부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갖는 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대라든가 하는 용어들은 사실 많이 그런 쪽에서 쓰던 용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마치 김정일, 김일성 이 과거에 무슨 평화적인 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선대의 노력을 펴면.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건가요? 판문점에서 도끼만행하고 김신조 사건 일으키고 아웅산, 칼기, 연평도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요?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직접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화적 노력을 한게 아니죠. 전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민주당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언론에서 막 지적하더라도 사과하거나 아니면 자신 있으면 다시 얘기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의견이라든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진상이 은폐 축소되었다는 민주당의 생떼 쓰기가 거칠 줄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놓고 온갖 음모론과 의혹을 제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 종합 상황실을 물고 늘어지다가, 어제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건 축소를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극단주의에 경도된 한 개인에 의한 테러를 정부의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가당찮아서 차라리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어떤 국가기관의 조사와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떼쓰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는더리가 납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시작되고 범죄자가 물리적으로 제압 체포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유튜브 영상에 담기고 다수 시민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후 경찰과 정부 관련 부처의 대응과 이재명 대표의 용태 등도 신속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범죄자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 일어났고, 수사도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나 다름없어 경찰이나 정부 기관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다는 것은 꿈도 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은폐 축소 주장에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사건을 수습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이나 헬기 이용을 놓고 의료계와 국민의 시선이 차고화지는 뜻밖의 사태를 맞아 이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대테러센터장의 증인 출석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청장은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한 책임자로서 국회가 이와 같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는 민주당이 자당 대표와 관련된 특정 사건에 수사 책임자를 국회에 불러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입법부의 명백한 월권이자 수사방해입니다. 물론 다수 의석을 앞세워 21대 국회 내내 폭주를 거듭해온 민주당의 이 정도의 위반이야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애쓴다 한들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도 민주당이 깜도 안 되는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보당 강승희 의원의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까지 대정부 공세에 이용할 요량으로 이슈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세 차례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므로 대통령 경호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승희 의원은 대통령께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이동할 때 대통령의 손을 끌어당기다가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함을 치는 돌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호원으로서는 대통령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경호 대상과 위협 인물을 멀리 떨어뜨리는 경호 매뉴얼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은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입니다. 강승희 의원은 공식 석상이나 언론,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과 국민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행사장에서 난동을 피운 것은 반정부 투사처럼 보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운동권 특유의 영웅주의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강제 퇴장 사건을 굳이 정쟁으로 키우지 않고 베끼지 못하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에서도 당시 행사 현장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잔칫날 초대한 손님에게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됐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참석자들은 소동 이후에 대통령 연설에 1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면서 환대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가 정치인을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전라북도 잔치날에 오점을 남긴 강성희 의원을 비판하기는 커녕 강제 퇴장을 과잉경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노린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야가 우리 정치에서 어떤 폭력적 행위도 용납되어서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위해 수준에 이르진 않았다고 하나 대통령이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른 강승희 의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왜 강승희 의원의 위험한 돌출 행동은 옹호의 대상이 되는지 민주당은 그 모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원대님 말씀 들으면서 중간에 생각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수사 과정에 대해서 경찰을 민주당이 사실상 악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민주당은 늘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인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중요한 국가의 자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주지 않으면 악마화해왔습니다. 누구 하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관 전체를 악마화해왔죠. 근데 이런 것은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국민 전체에 큰 해악을 가져옵니다. 저는 예상합니다. 얼마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걸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식이면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분명히 경수완박이라는 법을 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위원님. 절박한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7일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그간 현장의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의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요구를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 차례, 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유관단체로부터 추가적인 유예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예방 예산 확대 등의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김혜주 의원님. 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 2024 정책주문 배송 프로젝트 국민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35초 남짓되는 영상을 통해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택배를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른 배송, 네, 로켓 배송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35초 동안 음악만 듣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보 격차인 것 같습니다. 빠른 정보 격차를 위한 국민의힘의 작은 실천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띵동 주문하신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민택배입니다. 바라는 내일이 있으세요? 저희 국민의힘에 주문해보세요.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정책을 주문 제작해서 배송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국민택배.kr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접근성을 잘 지키셨을까?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빨리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왜 빨리 만들다 보면 접근성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왔지만 사실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웹 접근성과 함께 모바일 접근성도 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잠깐만요. 이런 누가 카카오톡을 좀 보내. 자,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자, 여기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함을 적어주시고요. 제목을 적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시로 저출생 해결 이런 게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바라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라고 나오고 텍스트 창에 적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문할래요 버튼을 읽어주죠. 여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공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작해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보 격차를 위한 우리 국민의힘의 실천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위해 빠른 배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책 효능감, 정치 효능감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동료 시민분들을 위한 실천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은 주문만 늦출 뿐입니다. 지금 바로 주문해 주세요. 역시 우리의 김혜지였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네.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재욱 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정일 의원님. 네. 저는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재밌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비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굉장히 좀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러는데 저 생활은 약간 뭐 공작 정치나 왜곡의 대상으로 약간 도마 위의 생선처럼 그런 신세로 지내고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인재 영입되고서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제 뒤를 엄청나게 캐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뭐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열받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실제로 뭐 연락도 해봤습니다.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사건의 판결문 가지고 뭐 입수를 했네 어쩌네 뭐 인터뷰도 요청하고 그러는데 또 뭐 안 나오면 또 다시 기사가 안 되고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저분들은 스탠스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 뭐 전과라도 있길 바랬을까 가족들이랑 뭐 쌍욕한 영상이라도 있길 바랬을까 도대체 누굴 기준으로 하길래 그런 게 있기를 바랄까 뭐 이제 좀 황당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쪽이 도덕성 우위가 확실히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깨끗하게 살아오기만 했으면 뭐 저런 식으로 겨누고 있더라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상관은 없겠지 그랬는데 최근에 박은식 위원님이 겪은 고초를 보면서 아 이게 가짜 뉴스도 조만간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는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왜 견디는지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뭐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데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견디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 좋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견뎌야만 하는 책임감이 있고 그들은 저를 뭐 도마위의 생선처럼 자기들이 뭐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든 썰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착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려고 하겠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 하던 대로 하던 그런 세상은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정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가 청산 대상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 그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정치하고 있는지만 또 드러낼 뿐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소정 의원님. 네. 지난 목요일 18일에 저출생 관련 공약 발표가 있었죠. 우리 당은 저출생 문제를 주택, 양육 비용 등의 물질적 조건만을 원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도 고소득층도 모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여졌던 출생률을 보였던 세종시도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아이만큼 부모인 나의 삶도 중요한 MZ세대의 심리적 부담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 시스템과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각종 혜택의 남발이 아닌 보다 본질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발 어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결혼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는 부모와 아이의 생애주기에 따른 비용과 퀄리티, 시스템, 그리고 문화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소외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중요도를 선별해서 정책 제안을 할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혹은 이미 된 나를 둘러싼 시스템은 크게 아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정부 시스템, 기업 직장 시스템, 그리고 육아와 교육 기관 시스템, 나와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우리 가정의 시스템. 하나씩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자면 정부는 그야말로 시스템 개편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미 저희 공약에서 발표를 했듯이 고용노동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동작합니다. 나의 일과 직장 그리고 직업에서는 유형 근무 등의 육아기 근로자의 환경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의 개선, 아빠, 엄마 구분 없이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한데요. 다만 이것을 모두 기업의 역량에 떠넘기면 기업 간 격차가 커지게 되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박탈감만 더 커지게 됩니다. 즉, 다양한 소규모 일터에 대한 정부의 기업 지원이 관건인 정책입니다. 교육과 육아 기관에서는 퀄리티 개선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돌봄 인프라 확장 및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발표된 첫 번째 공약은 정부와 기업 시스템에 집중했고요.
부모가 되어도 원하는 방식대로 커리어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네,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앞으로는 기관과 가정의 상호 보완적인 돌봄 시스템에 집중해서 민간의 협력, 영아뿐 아니라 초등의 돌봄 공백까지 고려하고 맞벌이 가정이 소외되는 돌봄 비용 지원을 기준을 개편하고 외벌이 가정에서 가중되는 돌봄과 가사 노동을 덜어주는 가사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부모가 된 나의 삶을 지키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저는 엄마로서의 걱정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표적 유산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질환 확산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0년 사이 청소년에서 우울증 진단과 자살률 모두 두 배로 늘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서 몰입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 그리고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시 정신건강의 격차가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이 나눠주고 마시게 되는 충격적인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상시적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은 상대적 소외감,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을 겪으면서 마약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엄정한 처벌뿐만 아닌 지금까지 국가가 살펴보지 못한 예방과 치료의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마약을 유통하는 것은 범죄지만 마약 중독은 질병이라고 구분하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 마약 중독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치료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중독이 질병이라면 치료와 재활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상이한 부처에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분절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통합적인 연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병과 같이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해서 수가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약 중독을 공적인 치료의 영역으로 양성화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처벌하게 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이 음습한 곳에서 우리 청소년과 사회에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우리 당은 우리 미래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저는 주요 일간지의 칼럼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우고 군부 독재 세력이 이끈 나라가 아닌 애국자들이 피땀 흘려 일군 나라라는 것,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을 호남인이 주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발전하게 한 핵심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곧 광주정신임을 말해왔습니다.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의적인 카톡 조작 이미지로 기사를 쓰고 또 그 허접한 기사를 도대로 논평을 내고 SNS에 게시한 민주당 분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도 김대엽 정신을 이어나가는 민주당의 공격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해온 그 가치들을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똘똘 뭉쳐 가짜 뉴스로부터 동료 시민들을 보호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도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비상대책위원 윤도현입니다. 제 주변에는 취업을 준비하며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고 시험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립준비 청년, 빈곤 가정의 청년들에게는 그 준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단순 노무직을 전전하며 할 수밖에 없고 희망했던 직업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빈곤에 덫에 갇히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차별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공개는 여기까지 할까요?